촬영 전에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선생님 성대모사를 한번 했는데 새 선물이야? 새 선물이야? 선생님 어디 가세요? 나 오늘 화려한 외출 좋아 네, 그렇게 그 비염소리 냈어? 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유아정입니다. 경자년 새해가 밝았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네, 별거를 안 시켜. 나 오늘 저기 심사위원으로 나왔어요. 미스터 트롯 앞으로 떠오르는 대희망의 스타.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? 뭐 기준이 어딨어. 뭐. 선생님 보실 때 뭐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실 건지 아니면 아니, 미스터 트롯이잖아. 성대가 좋아야지. 성대가 좋아야지. 뭐야, 진또배기? 어우, 잘한다. 얼씨구, 얼씨구. 잘한다. 아줌마 부다들한테 인기 좋겠는데, 어? 잘 넘어간다. 진짜 잘한다. 좋다. 얘 눈에 살이 있다. 응, 눈에 살이 있어. 끼가 많아. 이게 살이 있다라는 게 나쁜 살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. 이 끼가 많은 사람들, 응, 그런 살이 있어. 이러니까 이 집안에 분명히 윗대 할아버지가 아주 화려한 할아버지가 있지. 아우 뭐야? 미스트롯을 하기에는 조금 무겁다. 그리고 영화계 쪽의 모델 이렇게 좀 언니들한테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아. 이거 노래의 어떤 자기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 거를 고른 것 같아 얘. 여자들이 아주 죽네 죽어. 야, 좋다. 막걸리 한 잔. 얘 뜬다, 얘. 100% 뜬다. 응? 얘는 신이 왔다. 영적인 게 왔어. 그래, 이거야, 이거. 응. 모든 게 와 있어. 이게 모든 게 됐어. 이게 얼굴과 청의 목소리와 이 얼굴의 어떤 응? 배합과 이런 게 딱 조상에서 도운다, 야. 아버지, 우리 아들. 라디오 PD님께서 이 가사. 인턴 다신 민들레야. 네. 난 민들레 되게 좋아하는데. 그 자리에서 만드신 곡이 이 인턴 다신 민들레야 라고 합니다. 내가 이런 노래 불러야 돼. 한이 많아서. 이 친구는 입에 복이 있다. 응? 입에 복이 있어, 관상. 잘 넘어갔는데. 차에 물로 꽃을 피웠네. 근데 나는 이 친구보다 아까쯤에 막걸리가 더 좋아. 개인의 취향도 있지만 영적을 띄웠을 때 걔가 앞으로 이 모든 게 이 보여지는 이 뭐라 그래야 돼? 외형적으로 노래하고도 그렇고 이런 트로트 노래가 약간 좀 중년 이런 필도 좀 나야 되잖아.
근데 그런 조건 구조가 딱 갇혀 있어 이 얼굴에. 그 무당 선생님들은 키링만 키면은 이런 분으로 그렇지. 나오지. 그게 뭐 일상생활에도 나오듯이 나오는 거지 뭐. 선생님의 그 원픽은 그 막걸리 한 잔. 막걸리 한 잔. 선생님 취향이기도 하고. 아마 이거 영상 내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. 이거 보고서 나한테 정보를 왔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. 네. 내가 정확한 사주 알면은 더 잘 뽑아줄 거 아니야. 더 잘 되라고 선생님이 빌어주시고. 그렇지. 아니 빌어주는 거는 뭐 내가 뭐 자선사건이야 나. 아니 이제.